자, 1과 선생님이 드렸던 프린트물. 예. 예. 2단원 뭐 해야 돼요? 네? 예, 2단원도 해야죠. 학교 진도는 몇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했던 것들 나오니까 반가웠죠? 쉬웠죠? 아닌가?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등부 올라와서 분위기파악을 잘 못하니까 총 8개 과로 이루어져 있고요. 1년 동안 해야 될게 전번에 얘기했듯이. 오케이. 예? 예, 1년에 8개. 오케이. 맨날 넣는 단어. 각 과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먼저 어휘, 단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 또는 대화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법을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읽기, 리딩 파트라고 하는 것. 이렇게 총한 과마다 이렇게 네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휘 파트를 했고요. 사실은 한 과를 선생님이 수업하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미리 클래스 카드로 여러분들이 그 과에 나오는 단어들을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 문장으로 표현 파트에 있는 것들, 문장들 가능하면 암기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리딩 파트에 나오는 문장들도 여러분들 이미 과거에 숙제로 이 문장들 녹음해라 이런 식으로 다 공부를 했었던 거를 학교에서 공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고요. 지난 시간에 어휘 파트 끝을 냈고요. 이번 시간에 표현 파트를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expressions. 이게 표현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먼저, 당연히, 1학년 1학기니까, 여러분들 이미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었으면 개학해서 친구들 만났을 테니까 서로 소개하고, 뭐 초등학교 때 같이 왔던 친구들, 다시 중학교 때 만나면, 뭐 다른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만나면 서로 모르는 사이일 테니까, 뭐 내가 아는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준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래서 1과의 첫 번째는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소개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익혀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묻고 답하기니까, 뭐, 새학기, 새학년이 시작되면 당연히 내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나랑 같은 게임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뭐, 성격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겠죠. 그런 것들을 묻고 답하는 표현 파트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 초등학교 때다 배웠던 것들을 한 걸음씩 더 나가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먼저 소개하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바로 this is를 사용합니다. 오케이, this is는 이쪽은 누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되는 게 this is my friend, 아무개 이런 식으로 이쪽은 내 친구 누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조심해야 될건 누군가를 소개할 때 절대로 처음 소개할 땐 he, she 이런 것들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처음 소개하는데 he is my friend 이러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자 그리고 소개하는 대화에서 조심해야 될건 등장인물이 최소한 몇명 나온다? 그렇죠? 3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소개하는 대화에서 중요한 건 등장인물이 A, B, C 이렇게 3명이 나오는데 분명히 이세명 중에 둘은 이미 서로 아는 사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둘 사이, 다른 둘 사이는 처음 만나는 사이라는 거. 그러니까 대화에서 누가 이미 알던 사이고, 누구랑 누가 처음 만나는 사이인지.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 명은 둘다 아는 사이야, 둘 다. A라는 사람이 얘랑 B하고 C하고 처음 만났다. 그러면 저 BC는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소개해 줄 수가 없죠. 근데 A라는 사람은 B도 아는 사이고 C도 아는 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쭉 봤을 때, 아, 누가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인지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 만나는 사람은 누구인지, A와 B가 처음 만났는지, A와 C가 처음 만났는지, B와 C가 처음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얘가 이제 어떤 he가 뭐 남자라 칩시다. 아, b가 남자라 치고 뭐 c가 여자라 칩시다. 그러면 이 둘을 서로 소개시켜 주는 a는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지만 뭐 남자라 칩시다. 그런데 이제 b한테 c를 소개시켜 주겠죠? b한테 c를 소개시켜 줄때
자, C가 여자랍시고, 야, B의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합시다. 마이크고, 뭐, C의 이름은 제니라고 합시다. 뭐, 이런 사람, 마이크하고 제니는 처음 만나고, 여기에 나오는 뭐, 지호는 양쪽을 다 알던 사이야. 근데, 뭐, 얘한테, 뭐, B한테 C를 소개시켜주면서, 뭐, She is my friend Jenny.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주의해야 한단 말이야. This is my friend Jenny.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 제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 그때부터는 she를 써도 상관없어요. 마찬가지, 좀 뭐, 제니한테 마이크를 소개시켰을 때, 처음 소개시켰는데, he is my friend Mike.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처음 소개할 때는 절대로 he나 she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this is를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this is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막 예를 들어서, 뭐,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거 물어볼 때는, this is 대신에 뭘쓸 수도 있겠다? That is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That is 뭐 사진 속에 있는 사람 보고 뭐저 사람은 누구야 이럴 때는 That is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He is, she is는 처음 소개할 때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써 있는 것도 있고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땐 This is나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That is를 사용하며 He is, she is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까지 설명했고요. 뜻은 뭐 this is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사람은 누구다, 뭐 that is를 사용하면 저 사람은 누구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this is 뒤에 이름을 말하거나 자신과의 관계를 밝힌 후에 이름을 이어서 말하기도 한다는 얘기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얘는 내 친구 마이크야 이런 표현할 때 this is my friend 하고 반드시 심표해야 됩니다. 뭐 마이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은 내 친구 마이크야 이게 말하는 사람과 마이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관계가 좋죠. 이 내가 소개시켜주는 사람과 여기서 A겠죠. 지호하고 마이크는 무슨 관계다? 프렌드 관계고 이 프렌드의 이름이 마이크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쉼표는 일반적인 쉼표하고 다르고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이런 쉼표를 보고 뭐라고 했다? 동격의 쉼표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This is my friend. 여기 쉼표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This is my friend, 유나. 쉼표 하세요. 그래서 A하고 지금 이 유나는 무슨 관계다? 관계가 무슨 관계? 친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유나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격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해석이 동격의 해석은 뭐뭐인 뭐라고 해석한다 했습니다. 뭐뭐인 뭐이 친구는 이쪽은 참 디스는 내 친구인 유나야. 자,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한번 소개했죠. 소개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디스를 쓰지 않고 유나가 여자니까 she를 이제부터는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절대로 뭘 써서는 안 된다. she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게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She lives in 남동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네요. She is very kind. 그래서 유나 대신 계속 오고 있죠. 유나에 대한 정보를 쭉알 수가 있습니다. 유나에 대한 정보. 그래서 A하고 유나는 무슨 사이고, 친구 사이고, 유나는 어디에 살고, 남동에 살고, 그다음에 유나의 성격이 어떻다? 늘 친절하다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그래서 class 반 친구들이죠. 반 친구들이 Hi, Yuna. Nice to meet you. 오케이. 그래서 만나 뭐반 친구들 전체한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뭐 만나서 반갑다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nice meet you all too. 그래서 여기에 A, B 중에서 누가 유나예요? 당연히 B가 유나이겠죠. 됐습니까? A 보고 유나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이거 의외로 틀리는 친구들 많습니다. 됐습니까? 뭐뭔 소린지 파악도 안 하고 뭐 A가 누구다, 유나다 이랬습니다. 유나가 유나를 내 친구 유나라고 하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유나고 그래서 여기서 처음 만나는 건 누구하고 누구? 유나와 반 친구들은 처음 만나는 사이다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A는 반 친구들도 알고 있고 유나도 알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뭐 A가 이름은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 유나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나와 클래스는 처음 보는 관계. 그 다음에 이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A라는 인물은 반 친구들도 모두 알고 있고 유나도 모두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 표현 더하기에서는 이렇게 소개하는 표현에 이 표현은 이미 만났죠. 지수야, 지수를 부르는 거죠. This is my friend 세나. 그래서 여기서 지수하고 세나는 어떤 관계? 처음 만난 관계죠. 지수야, 이쪽은 내 친구 세나야. 그랬으면 지수하고 세나는 오늘 처음 본 거죠. 친구 관계인 네가 없죠.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수야, 이쪽은 내 친구 세나야.
승빈아, 이쪽은 우리 학생 지인이야. 그럼 너랑 처음 만난 거겠지. 아,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봐, 예를 들어서. 물론 니네들은 처음 만난 관계가 아니지. 근데 내가 갑자기 왔는데, 우리 뭐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지인이야. 이랬다 치잔 말이야. 그럼 니네 둘이 처음 만난 거잖아. 됐습니까? 지수야, 이쪽은 내 친구 세나야 하면 지수하고 세나는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지금 대화가 안 보이지만, 지수야, 이쪽은 내 친구 세나야 이랬으면 그 다음에 누가 말할 차례겠어? 지수가 말할 차례겠죠. 지수가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세나한테 뭐라고 하겠죠? 그렇죠? 지수, 이 상황에서 지수가 세나한테 할수 있는 말은? 그렇죠? Nice to meet you. 이 말을 하겠죠. 만나서 반가워. 그럼 그 다음 말할 사람은 누구? 세나겠죠. 세나가 이제 누구한테 말하겠어? 지수한테 또 뭐라고 그러겠어? Nice to meet you too. 이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파악이 안돼 있는 친구들이 등장인물이 3명 나오니까 막 누가 처음 만났는지, 누가 이미 알고 있는 사이인지,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 파악되어 있어야지 어떤 유형 문제에 틀리지 않을 수 있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그래서 뭐 대화가 쭉 나와. A, B, C 뭐세 명이 막 대화를 하는데 얘랑 분명히 저 이미 알고 있는 사이인데 둘이 서로 나이스 미추를 하고 있어. 말이 돼? 저 내가 얘랑 너랑 처음 만났는데 너랑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네가 나한테 내가 막 소개시켜주고 있어. 근데 네가 갑자기 나한테 나이스 미추 이러면 돼? 근데 그런 대화가 틀렸다는 걸 발견을 못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외에 다른 표현이 뭐가 있느냐? I'd like you to come to me, 세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게 일단 이 부분 I'd like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필요한데요. 일단 I'd like는 뭐의 줄임말이냐? I would like의 줄임말이라는 거첫 번째. I would like you to come and meet Sena. 이걸 줄여서 I would를 줄여서 I'd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두 번째는 첫 번째는 I'd like가 뭐의 줄임말인지 알려드렸어요. 두 번째는 would like가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 want하고 똑같은 뜻이지 like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 would like는 나는 좋아한다가 아니고 나는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사실은 조금 뒤에 배워야 할 표현이긴 한데 나왔으니까 설명드리면 이 문장의 구조를 보고 자 would like하고 want하고 똑같다 그랬으니까 would like 대신에 want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좀더 쉽기 때문에 자이 문장의 구조를 보고 뭐라고 하냐 want a to 동사 원형이라고 합니다. want a to do라 합니다. want a to do. want a to do는 무슨 얘기 할때 쓰고 싶은 거냐? A가 뭐뭐 하기를 하는 것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할때 쓰는 겁니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라는 얘기 하고 싶을 때 문장의 구조는 want a to do. 그리고 원하는 사람은 want라는 동사의 주어인 여기에 있는 주어겠죠. 그러니까 I want you to come and meet Sena는 내가 원한단 말이야. 누가 뭐 하기를 네가 와서 세나를 만나보기를 원한다. 난 네가 이리 와서 세나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니까 지금 지수하고 세나를 뭐 하는 표현? 소개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 말이죠. 이리 와서 I want you to come. 난 네가 왔으면 좋겠어. And meet. 그리고 뭐 했으면 좋겠어? 만나봤으면 좋겠어. 세나를.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나는 원한다. 네가 와서 세나를 만나보기를 이런 뜻인데 이 표현은 지수하고 세나를 뭐 해주는 표현이다? 소개해 주는 표현이다. 마찬가지 지수하고 세나는 처음 만난 관계라는 거. 그 다음에 introduce가 뭔 뜻이지? 소개하다란 동사죠. 그래서 아까 전에 I'd like가 뭐라고 했습니까? I want라고 했죠. 그럼 나는 원한다. 뭐뭐 하다란 말 앞에 to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데 뭐 하는 거? 소개한 세나를 너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d like to introduce Sena to you.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지수하고 세나가 처음 만난다는 거. 여기에 you는 누굽니까? 지수란 말이죠. 됐습니까? I'd like to introduce Sena to 지수. 지수 너에게 세나를 소개하고 싶다라는 것들. 그래서 자, 이 중요 표현 더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게 뭐냐?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This is my friend 유나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냐? 그럼 This is my friend 유나라는 표현을 바꿔 쓸수 있는 게 I'd like you to come and meet my friend 유나라든지 I'd like to introduce my friend 유나 to you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요 표현 대신에 이런 것들을 옆에 있는 중요 표현 더하기를 사용해서 응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팝 퀴즈 좀 이따 풀어보겠고요. 오케이. 뭐 나이스 투 미트 유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다 배운 표현들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묻고 답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저뭐 who, what, how 뭐 여섯 가지 질문들 여러분들 모르는 거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름이 궁금하면 오케이. 좋. 자. 여기에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얘 둘은 아는 사이야. 됐습니까? 근데 C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남자라면 he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랑 얘는 처음 만나는 거고 얘는 이미 얘를 알고 있어. 됐습니까? 그리고 B는 A하고 C가 같이 있는 거 봤어. 지 친구라는 사실을 알아. 근데 얘는 모르니까 얘한테 뭐라고 묻겠죠. 그쵸? 얘 이름도 모르면 남자라 했어. 이름도 모르면 뭐라 그러겠어? Who is he? 또는 what is 그의 이름을 모르는 상황에 who is he 할 수도 있고 또 what is his name 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B는 C를 몰라. 그래서 C의 이름을 모르는데 남자는 분명한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럴 때 얘가 얘 이름 묻고 싶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뭐라 할 수도 있고, Who is he?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다? What is his name?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름 묻는 표현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직업이 궁금해. 그러면 이 사람 직업이 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 What does he do? 할 수도 있겠죠. What does he do? 그렇죠. 그는 뭐 하는 사람이니? What does he do? 또는 그의 직업은 무엇이니? What is his job? 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What is his job? 이름이 궁금하면 What is his name? 직업이 궁금하면 What is his job? His라는 소유격을 쓰면 되겠죠. 그의 직업, 그의 이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 성격이 궁금해.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묻겠어? How is he?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면 되겠죠. How is he? 걔 어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 사니? Where does he live?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문사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뭐, the boy, the girl, the man, the woman. Who is the boy? Who is the girl? Who is the man? Who is the woman? 이라는 뜻으로 with the boy 이런 것들을 쓴다. 그래서 who is the girl? 어떤 이번에는 여자애가 지나가고 있죠. 어떤 여자애가 지나가고 A하고 B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she가 girl이 한명 지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who is the girl? She is my sister 보라. 오케이, 여기에 뭐 있어야 된다고? 쉼표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she is my sister 보라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습니까? 그녀는 뭐인 뭐다? My sister인 보라다. 이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동격 됐습니까? 자,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없고 A가 여기에 A가 할 말을 하나 끼워 놓고 B가 이 말을 한다 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A가 뭐라고 물었길래 she is 7 years old라고 하는 건가요? 그쵸, 그걸 영어로 하면 뭐예요? How old? 아, 갑자기 네 나이를 물어보는데 그녀가 11살이라 그럽니까? 어? How old is she? 하면 되겠죠. Who is the girl? She is my sister, 보라. How old is she? She is 11 years old. 됐습니까? 만약에 얘가 대답을 한꺼번에 나이까지 얘기 안 해줬다면 A가 물어볼 말은 뭐다? A가 물어볼 말은 뭐다?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한다? How old is she도 가르쳐줘야 됩니까? 분들? How old is she? She is 11 years old. 오케이. 그래서 she is pretty. 그녀는 예쁘다. 라고 얘기하는, 묻고 답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외에 다른 표현들. 그래서 이름이 궁금하니까 뭐라 그래요? 남자의 이름이 궁금하니까 뭐라 그래요? Who is the man?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쉼표하고 이름까지 알려줄 수 있죠? 그쵸? 이름이 제임스라면, 그는 나의 삼촌 제임스야. He is my uncle James. 이렇게 대답해 줄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who is the man 했는데 he is my uncle 로만 대답하면 what is his name이라고 또 물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who is the man 했을 때 he is my uncle James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단답형 대답. 보면은 그런 애들 있잖아. 질문하면 계속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는 애. 그렇죠? 그런 애들은 좀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정보 좀더 얘기해 줘도 되는데. 저 사람 누구야? 우리 삼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is he like? 저 이거 뭐 묻기? 성격 묻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like의 뜻은 좋아하다가 아닌 거죠. 그리고 like의 원래 위치는 어디였냐? 여기였다 했습니다. like what? 뭣 같냐고 묻는 거죠. 그는 뭣 같냐? like what is he? 근데 what으로 시작하는 게 묻는 말에서 좀더 느낌이 사니까 like가 뒤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뭐 같은 사람이니 what is he like?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격 물어볼 때 사실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how를 써서 성격을 물어본다 했는데요. 사실은 how를 쓰면 뭐 묻기야 이거는 성격 묻는 게 아니고 이건 안부 묻는 거야 안부. How는 안부를 물어볼 때 쓰는 겁니다. 어떻게 지내니 할 때는 How고요. 비교입니다. 비교. How를 써서 물어볼 때는 안부를 물어보는 거고요. How are you? I'm fine. 그러니까 너의 성격이 어떤지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How are you는. 그렇죠? 그래서 넌뭐 같은 놈이니 하고 싶으면 뭐 하겠어? What are you like? 하겠죠. What are you like? What is he like? 성격 물어볼 땐 What 하고 like what 씁니다. 뭣 같은 사람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뭣 같, 개 같은 놈인지. 됐습니까? 아니면 소 같은 놈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hat, like what에 대한 대답 전부 다 무슨 시들이 나오고 있다? smart, kind 전부 다 무슨 시야? smart 어떤 똑똑한, kind 어떤 친절한. 그러니까 성격 물었으니까 성격을 대답하는 건 전부 다 뭐? 형용사겠죠.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What is it like? He's smart and kind. 그래서 like what을 써서 what 같은지를 사용해서 what 같은 사람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뭐 what is it like? 뭐좀뭐 약삭 빠르고 뭐 숨어서 뭐 하길 좋아하고 뭐 이런 성격이면 he is like a mouse 뭐 이러면 되겠죠. 쥐 같은 놈이야. 그쵸? 뭐, 친하게 지내면 너 손해볼 거야. He's like a dog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주 뭐, 부지런하고, 남들이 뭘 하든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하는 그런 성격이면, He's like a cow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Okay. He's like a fox 하면, 뭐, 교활한 놈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약삭 빠르고. 됐습니까? 성격을 어떤 동물에 비유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how do you like him? 얼마나 좋아하니? 이렇게 묻네요. 얼마나 do you like him? 자, 콜럼버스가 왜 아메리카로 트래블 했니? 라는 거 끊어 읽기 할 때, why did Columbus 히로 할까요? travel to America. 이거 끊어 읽기 하는데, 당연히 여기서 끊어야죠. 여기서 끊는 게 아니고요. 그쵸? 그쵸? 오케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얘기했었습니다. 뜬금없이 얘기는 왜 하지? 오케이, 그 다음에 I like him very much.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 어찌 좋아한다? 매우 많이 좋아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어떤 관계겠어요? 앙숙 관계입니까? 원수입니까? 좋은 관계겠죠 뭐.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팝 퀴즈 두 가지 풀어봅니다. 소개하기와, 그 다음에 정보 묻고 답하기.
있습니다. 자, 팝퀴즈 1. 다음 대화에 미출지 부분이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 지호, 맘, 쌤이 있는데 쭉 읽어봤는데 처음 만난 사람 누구야? 마미랑 쌤. 맘이랑 쌤이. 그러면 처음 만난 관계고. 그러면 여기에 기훈이가 나오는데 기훈이하고 맘은 어떤 관계야? 아, 그렇죠. 부자 관계라 그러죠. 그렇죠. 부자 관계. 오케이.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모자 관계라 하죠. 모자 관계. 오케이. 그러면 쌤하고, 그럼 처음 만난 사람은 아까 얘기했고, 그러면 쌤하고 기훈이는 어떤 관계야? 친구 사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림으로 A, B, C 총 3명 등장한다 했죠? 그렇죠? 만약에 A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은 이라면, 그러면 A는 누구야? 이름 이제 써라 말이죠. 그렇죠? 기훈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서로 알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서로 안다. 그럼 B 누구 할래? 아무나 골라 잡아봐. 마음 할까요? 그렇죠. 둘은 무슨 관계다? 모자 관계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A하고 C는 무슨 관계? 프렌드 관계죠. 그럼 프렌즈 관계고. 그 다음에 처음 만난 B하고 C가 처음 만난 관계고. 됐습니까? 그래서 B하고 C의 관계를 뭐 우리말로 뭐라 그러면 될까? 아들 친구랑, 그렇죠? 아들 친구랑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뭐예요? 아들 친구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뭐예요? 친구 엄마고. 됐습니까? 이런 관계죠. 예, 그럼 여기다가 쌤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으면 멀리 있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거야? 멀리 들어가고 나이스 미츠 이런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this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겠다? 그렇죠. This is my friend Sam. Sam, this is my mom. 이러겠죠. 오케이. 뭐 굳이 엄마 이름은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저 우리 엄마야 알지. 우리 엄마 아무개씨야 이렇게까지 소개하진 않죠. 됐습니까? Hey, hi, 기훈. Nice to meet you.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누가 누구한테? 기훈이 엄마가 쌤한테 하는 말이고. Nice to meet you too. 그래서 유는 누구야? 기훈스 마음이겠죠. 됐습니까?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런 것들. 됐습니까? 기훈스 마음이고. 여기에 유는 당연히 쌤이고. 됐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파악되어야 된다는 거, 대화. 그 소개하는 대화는 생각보다 이 관계를 파악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파악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했는데, 뭐, 기훈이가 갑자기, 여기에 쌤 대신에 기훈이가 nice to meet you, 뭐 이러고 있어. 이러면 안 되겠죠. 다 아는데 처음 만났다고 얘기할 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정보 묻고 답하기는 좀 뭐라 뭐라 물었어요. 그랬더니 He's my best friend Tim. He's 14 years old. 뭐라고 물었겠어요? 그렇죠. Who is the boy? Who is는 줄여 쓸수 있죠. 어떻게 줄여 쓸수 있다? Who's the boy? 이렇게 할 수도 있죠. Who's the boy? Who is the boy? He's my friend Tim. He's 14 years old. 그래서 A와 B는 처음 만난 관계야, 이미 알던 사이야? 그렇죠. 원래 알던 사이니까 쟤 누구냐고 묻겠죠. 그렇죠.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 저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봅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이미 알던 관계니까 이렇게 묻고 답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더 보이를 처음 만나는 사람은 A야, B야? A죠. 물었잖아. 됐습니까? 쟤 누구냐고 묻는 사람. 얘는 제가 누구라고 대답해 준 사람. 그러면 여기에 등장한 더보이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 B. 모르는 사람은 누구? A.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대화 파트에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대화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숙제를 열심히 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죠. 오케이. Hey, listen and speak 1이고요. Hey. 자, 팀, 얘가 네 동생이냐? 정말 귀엽다 이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Hey, 그러면 일단 불러야 되니까 팀한 다음에 그 다음 뭘까요? 그렇죠. Is this your sister? 이겠죠. Little sister 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즈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처음 봤기 때문에. 됐습니까? This your little sister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sister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뭘쓸수 있다? She를 써서 그녀는 정말 귀엽다. That she's really cut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람 이름은 팀이죠. 일리가 없죠. 됐습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팀 일리는 없어 일단. 그랬더니 그래 내 여동생이 릴리고 7살이다 하고 있죠. 그래서 yes. 그 다음에 그렇죠. She's my little sister, Lily. 그 다음에 7살이다. She's 7 years old.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 뭐야? 뭐라 생각 안 되지? A, B, C가 등장하는데 A가 다 아는 사람이라 치자. 그렇죠? 그러면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지? 이름이 나왔어. 그래도 팀이죠. 얘는 팀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시스터라 치자. 그러면 그렇죠. 이름이 뭐 이상한 거 쓰네. 시스터고 그렇죠. 얘 이름은 릴리라는 거. 얘 이름은 모릅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요렇게 아는 사이, 요렇게 요렇게 아는 사이, 요렇게 요렇게 천본 사이. 됐습니까? 자, 이 대화에서는 릴리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릴리는 누구스 시스터? 팀즈 시스터고. 그렇죠? 뭐 생김새, 자, 생김새라기보다는 C가 보기에 B는 어떻다? Really cute해 보인다고요. 그다음에 How old is Lily? She's 7 years old라는 거. 됐습니까? 뭐 이런 정보들이 들어 있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요? 팀이 하는 말이야? 릴리가 하는 말이야? 물음표가 하는 말이야? 그렇죠. 뭐라 그래요? 그렇죠. Nice to meet you, Lily. 또는 뭐 Glad to meet you, Lily. 할수 있겠죠. 오케이. Glad 뜻이 뭐예요? 기쁜. 그럼 조금 있다가 요 앞에 뭐가 생략되었는지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세요. 됐습니까? 여기 뭔가가 생략됐죠? 그렇죠? 여기 뭐가 생략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 넷 중에 뭔지, 1, 2, 3, 4 중에서 뭘지 생각해 두세요. 여기에 뭐가 생략되었고, 이게 넷중 뭔지. 됐습니까? 오케이, 기쁘다 그랬잖아, 그치? 됐습니까? 네. 오케이, 만나서 반갑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우리 반 친구, 에이미야. 이러고 있습니다. 드디어 물음표에 이름이 나왔죠. 물음표에 이름은 뭐다? 에임이고 이건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팀이 릴리한테 자기 여동생한테 하는 말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 부르고요. 릴리 소개하니까 그렇죠. This is my classmate Amy. 조심해야 될건 절대로 여기에다가 she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사항.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할때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This is my classmate, Amy. 그럼 이제 누가 말할 차례입니까? 그 다음 말할 차례는? 릴리가 말할 차례인 거죠. 릴리가 누구 쳐다보면서 얘기하겠어? 에이미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뭐라 그래요? Hi, Amy. 라고 누가 말한 거야? 릴리가 말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대화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대화입니다. 이번에 지호야 얘는 케이트고 내 가장 친한 친구고 케이트야 얘는 지호고 내 사촌이야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르죠. 지호 얘는 케이트야. This is 케이트. 그 다음에 내 베프야. 자 케이트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죠 케이트. 여자 이름입니다 케이트.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부터는 소개하고 났으니까 She's my best friend라고 할수 있죠. This is 이제 쓰면 이제는 this is가 들어가면 틀린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이름 모를 누군가가 누구를 쳐다보면서 지호를 쳐다보면서 케이트를 소개시켜주고 케이트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소개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좀 이따 선생님이 물어볼 건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몇 문장인데 두 문장인데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쉼표를 사용해서. 됐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 쉼표는 다른 쉼표랑은 좀 다르다 그랬죠. 됐습니까? 뭐 다른 쉼표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He is a kind, handsome man. 할 때 이 쉼표랑 이 두 문장, 한 문장 만들 때 쓰는 쉼표는 다른 쉼표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름 모를 사람이 누구를 쳐다보면서 케이트를 쳐다보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호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일단 부르고요. 케이트. 그 다음에 얘는 지호다? This is 지호. 그렇죠. This is 지호 하겠죠. 그런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 He is my cousin. 그렇죠. He is my cousin.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등장인물 일단 이름 모를 누군가하고 지호하고 케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호하고 케이트는 처음 본 관계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지호야 얘는 케이트야.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의 베스트 프렌드도, 그 다음에 케이트야 얘는 지호인데 나의 커즈니야. 말하는 사람과의 양쪽 사람들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는 누가 말하는 걸까? 안녕 지호야 만나서 케이트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Hi 지호, Nice to meet you, glad to meet you 이렇게 하겠죠. 자, 이번에 궁금한 건 뭐냐? 당연히 여기 뭐가 생략됐냐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는 거 하고 이 다음에 이거 1, 2, 3, 4 중에 뭐냐 됐습니까?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뜻이 뭐예요? 반갑다는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말스럽게 해석해놨지만 나이스. 여러분 나이스 하는 상황 생각해보세요. 나이스. 그렇죠? 뭐 나이스. 그렇죠? 나이스. 그러니까 나이스의 뜻이 그런 뜻이니까 여기엔 그게 생략됐겠죠. 아까랑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음 말할 턴 순서는 누구야? 지호가 이제 누구 쳐다보면서? 케이트 쳐다보면서 비슷한 말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Nice meet you too 하고 다음에 이름 케이트. 난 네 이름 알아. 단기 기억 상실 아니야. 방금 들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 이번에는 뭔가 팩트 체크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뒷조사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아 뒷조사는 아니고 대놓고 물어본 거 앞조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너는 어디에, 이 도시에 뭐하니, 사니. 그렇죠? 살다라는 하다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뭐가 들어있으니까 넌 사니? Do you live? 어디에? In this city 하면 되겠죠. Do you live in this city? 너 구미 사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Nice meet you too, Kate. Nice. Do you live in this city? 누가 하는 말? 지호가 하는 말이죠. 됐습니까? Hey, 너 이 동네 살아? 하고 물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누가 말할 턴? Kate가 대답해 줄 턴이죠. 됐습니까? 그래. Yes. 사실은 In fact, 뭐, yes, I do 했고요. In actually, in fact,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준호와 나는 서로 옆집에 산대요. 그럼 준호랑 나는 산다? 준호 and I live 하면 되겠죠. 준호 and I, 아, 준하네요. 미안합니다. 준한데 준호라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준하 and I live. 준호 and I,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 갖고 쓸 수 있는지 물어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서로 옆집에 next door. Okay, next door. Each other. 이렇게 합니까? Next door to each other. 됐습니까? 이런 표현 통째로 서술형 문제 많이 물어보니까 알아두세요. 서로 옆집에 next door to each other. Next door to each other. Each other 만나본 적 있고, each other 설명할 때 딴 것도 설명했었죠. 영어를 쓰는 놈들이 별로, 하나도 쓸데없어 보이는 걸 구분한다 이러면서. 기억나십니까? 뭐였는데 그게? among them 뭐 이런 거 했었죠. among 하고 among 이게 기억 안 나십니까? 셋 이상 사이에서는 among 쓴다 그랬어. among 둘 사이에는 each other고요. 아 one another 얘기했었죠. 잠깐만. one another를 말씀드렸구나 여러분. one another 참 one another 셋 이상 사이에는 one another고 둘 사이에는 each other 이거 설명드렸네요. 자, 이 표현 통째로 서로 옆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서로 옆집에 하려면 next door to 서로
Each here the next door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가 전치사니까 앞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둘이 어떤가 준화랑 누가 옆집에서 하냐 이거 누가 대답하는 건지 좀 이따 파악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I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왜 Yes, I am 하면 왜안 되는지. 됐습니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Yes, I a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봤던 거쭉 빈칸부터 채워볼까요? 그래서 시작. 팀. 여러분 처음 수업하니까 막 헤매고 있죠. 가볼까요? 시작. 팀. 팀. 시작. 팀. Is this your little sister? She's really cute. 그랬더니 뭐래요? 오케이. 그랬더니 거리. Glad to meet you, Lily. 그랬더니 그렇죠. Classmate, Amy. 오케이. 그랬더니 Hi, Amy. 이러죠. 자, G1, G2, B 각각 이름을 써봅니다. 지금부터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오케이. 그래서 G1의 이름은 뭡니까? 에이미는 아닐 것 같죠. 아, 맞나요? 맞네요. 미안합니다. 주어에 에이미죠. A라고 쓰겠습니다. 에이미. 오케이. 그 다음에 B의 이름은? 팀. 팀이라고 쓰겠습니다. G1이니까 계속해서 에이미가 하는 거고요. B 팀이고요. G2는? 그렇죠. 릴리죠. 이런 관계. 그러면 A는 다 아는 관계, B는 알고, C도 서로 알고. 그러면 ABC에다 이름 쓰겠습니다. A는 팀이죠. 양쪽 다 아는 사람 팀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누구로 할까? 에이미 할래요? 그러면 둘의 관계는 가족 관계죠. 아닌가요? 팀하고 에이미는, 아, 미안합니다. 그렇죠. 클래스메이트 관계네요. 그렇죠. 학교 친구. 그럼 팀하고, 그럼 얘 이름은 뭐가 되고, 릴리가 되고, 둘의 관계는 가족 관계죠. 그 다음에 둘은 처음 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 했고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에이미의 질문을 추가한다. 에이미가 하는 말을 추가한다면 여기에다가 뭐라고 넣을 수 있다? 에이미가 하는 말을 넣으면 여기에 이런 대답이 나오려면 에이미가 뭐라고 물었겠다 팀한테 How old is she?라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팀이 She is seven. Lily is 7 years o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she는 누구예요? Lily. 여기 she는 누구예요? Lily죠. 여기에 you는 누구예요? Lily죠. Glad to meet you, Lily. Lily야 만나서 반가워.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glad 앞에 뭐가 생략됐던가요? glad의 뜻이 뭐라고? 기쁜이라며.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겠어? be? 그러면 명령문. be glad. 기뻐하십시오. 명령문이야, 이거. 그렇죠. be가 생략된 건 맞아. 근데 그냥 be는 아니고 여기 뭐가 생략됐겠다. I am glad to meet you. I am glad to meet you. 누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기쁘다. 에이미, 나, 에이미, 나는 기쁘다. 이 말이죠. 에이미가. 나 기뻐. 됐습니까? 에이미가 릴리를 처음 만나서, 릴리를 처음 봐서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I'm glad. 그러면, to meet you, Lily. to meet은 네 가지 중에 뭘까요? 난 기쁘다. 해놓고. 그렇죠. 바로 그거죠. 뭐뭐 해서죠. 뭐뭐 해서. 이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걸 보고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명사적이야, 형용사적이야, 부사적이야. 명사적이라면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일 거고 형용사적인 용법이면 앞에 명사가 와서
꾸며줄 거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Why are you glad? 왜 기쁘니? 왜 기쁘다? To meet you 해서 기쁘다.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감정의 원인을 설명할 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형법이다? 부사형법이죠. Why are you glad? 왜 기쁘니? To meet you 해서 기뻐. 그래서 I am glad to meet you, Lily 할 때, glad 앞에 생각된 말은 내가 기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I am이 생각했고요. To meet you는 기뻐하는 이유, 왜 기뻐하는지,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형법이고요. glad가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감정의 원인. 이건 무슨 시야? glad. 어떤 시죠? 그럼 어떤 시 꾸며주는 건 어떤이야, 겉 어떤이야, 어찌 어떤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찌 시란 말이야. 됐습니까? 나는 어찌 기쁘다. 너를 만나서 기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였습니다.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다 아는 A와 처음 만나는 B와 C를 구분하겠고요. 오케이. 지호야, this is Kate. She is my best. 일단 빈칸부터 채우겠습니다. best friend죠. 그런 다음에 또 이번엔 누굴 쳐다보면서 얘기하죠? 케이트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케이트, this is 지호. 계속해서 he's my cousin.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거리? 계속 읽으세요. 뭐래요? Hi, 지호. Nice to meet you. 그랬더니 보이, 두 번째 보이가 Kate. 그 다음에 Do you live in this city? 안 되겠죠. 이 도시에 사니? 그랬더니 거리? 네. To each other. Next door. To each other. 서로 옆집에 산다.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보이 원, 첫 번째 보이, 걸, 두 번째 보이, 이름을 한번 쭉 써볼까요? 그래서 비 원은 누군 것 같아요? 그렇죠. 준하였죠. 준하. 됐습니까? 준하. 그러면 준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준하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보이 원, 준하였고요. 그 다음에 B를 걸로 합시다. 걸. 그러면 걸의 이름은 뭐예요? 그렇죠. 케이트죠. 준하하고 케이트 무슨 관계인지, 그 다음에 양쪽 다 아니까 또 준하하고 C 무슨 관계인지 파악할 거고요. A하고 B의 관계를 먼저 해볼까요? A하고 B의 관계는 벌써 나왔죠. 그렇죠. 둘이 무슨 관계? 준하하고 케이트는? 그렇죠. 베스트 프렌드 친구 관계죠. 그러니까 준하가 지호야. 얘는 케이트인데 나의 베프라고 했죠. 그렇죠? 준하가 말하고 있어. 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케이트라고. 친구 관계죠. 둘은 친구 관계다. 오케이. 그 다음에 걸의 이름은 그러면 뭐가 돼? 아, 케이트라고 아까 얘기했죠. 케이트. 그럼 보이 2의 이름은 뭐가 된다? 지호가 되는 거죠. 지호.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지호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케이트하고 지호는 처음 본 관계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케이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아까 전에 제가 물어봤던 거는 요거 한 문장 만들기였죠. 얘도 마찬가지 한 문장 만들 수 있겠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얘기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 하면 이것도 똑같고요. 뭐 똑같은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조심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뭐냐라는 거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물어볼 거는 여기에 쉬는 누구예요? 케이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히는 누구예요? 지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유는 누구예요? 지호죠. 여기 유는 누구예요? 케이트죠. 그다음에 유는 누구예요? 케이트죠. 여기에 유면 여기에 유하고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호가 케이트한테 이 도시에 사는지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아이는 누구예요? 케이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아이 케이트고요. 그래서 준호하고 케이트는 친구면서 어디 산다? 옆집에도 살죠.
그러면 준화하고 지효의 관계는 뭐죠? 준화하고 지효의 관계는 그쵸? 사촌 관계죠. 됐습니까? 얘들 둘이 처음 만났고요. 됐습니까? 뭐 지효도 그렇고 준화도 그렇고 전부 한국 이름이죠. 커든일 수 있겠죠. 오케이, 이런 얘기 했고요. 그럼 첫 번째, This is Kate, she is my best friend. 한 문장으로 하면 그렇죠. This is Kate 쉼표, my best friend 해도 되고, This is my best friend Kate 해도 되고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This is 지호 쉼표, my cousin 해도 되고, This is my cousin 쉼표, 지호 해도 되고요. 그때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동격이라고 했죠. 뭐인 뭐. 그 다음에 Nice meet you. 여기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I am nice. 난 멋진 놈이다 이런 얘기하고 난 멋진 놈이야. I'm nice. 난 멋져.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여기에 이번에 뭐다? It is nice to meet you라는 거 이번엔. 그러니까 glad to meet you나 nice to meet you나 똑같은 얘기하는 건 맞아. 근데 선생님 지금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다? 문법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냥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곧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예방접종 알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it을 보고 뭐라고 곧 배울 거냐? 얘를 보고 가짜 주어라고 배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이 1, 2, 3, 4 중에 뭐기 때문에 너를 만나 는 것이 어떤 일이다?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얘가 가짜 주어면 to meet you가 뭐겠어? 진짜 주어. 맞아요. 그래서 줄여서 얘를 보고 뭐라 하냐? 가주어, 진주어랍니다. 가주어, 진주어. 너를 만나는 건 어떤 일이다? 나이스한 일이다. 그래서 얘는 뭐뭐하는 것이고요. 얘는 무슨 제목법이다. 이번에는 명사적인 명사죠. 너를 만나는 건 나이스한 일이야. 됐습니까? 난 착한 사람이다. I'm nice가 아니란 말이야. 너를 만나는 게, 자, 이 이름 왜 생겼냐? 나이스가. 사람 보고 얘기할 때는 뭐지만 착한 이란 뜻이지만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물건을 보고 얘기하면 어떤 좋은 이란 뜻인데 내가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를 만난 게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너를 만나는 것은 어떻다? 좋다. 좋은 일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glad to meet you 하고 nice to meet you. 여기서 문법적인 얘기 앞으로 곧 하게 될거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투 부정사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 사역 뜻이 다르다는 거, 너를 만나는 건 나이스하다, 너를 만나서 나는 기쁘다. 됐습니까? 하나는 부사제목법이었고, 하나는 명사제목법이었습니다. 오케이, 뭐 이런 것들 쭉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뭐 준아의 나이는 당연히 위니까, 또 lives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 이미 다 배웠던 것들이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자, 아까 전에는 둘이 다 만나서 소개해 놓은 거였어. 그쵸? 아까 우리가 뭐 설명하는 거, 익스프레션 파트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뭐 소개하는 거라며. 그쵸? 자, 그렇다면 내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요거 있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꿨으면 뭐죠? 소개하는 표현, 이거 말고 쓸수 있는 거뭐 있다 그랬잖아. 응? I do introduce you to Kate. 그죠? 맞습니까? I'd like to introduce you. 난 너를 소개시켜주고 싶어. 누구에게? Kate에게. 또는 뭐, Kate to you 해도 상관없습니다. I'd like to introduce Kate to you. 이게 더 낫겠네요. 난 케이트를 너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 이거 되고, 난 네가 와서 누굴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거 되죠? 그게 뭐였더라? 나는 원하는데 누구를 원해? You를 원하죠. I'd like까지 똑같고, you to come and see Kate. 이거 되겠죠? I'd like you to come and see Kate. 됐습니까? 얘랑 바꿔 쓸수 있는 것들. I'd like to introduce you to Kate. I'd like to introduce Kate to you. 또는 I'd like you to come and see Kate. 와서 Kate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 나머지 애들도 this is 같은 것들 그렇게 응용해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화는 당연히 어떤 정보를 묻고 답하는 거에 대한 대화겠죠. 오케이. 와, 정말 빠르다. 누구냐고 묻네요. 이름 묻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정말 빠르다. 뭐, 누가 정말 빠르다겠어? 그는 정말 빠르다겠죠. 누구냐. 그래서, 그를 좀 봐. Look at him. 그는 정말 빠르다. He's fast. 하면 되겠죠. He's very fast. Really fast.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묻기. Who is he? 됐습니까? 그 남자 누구야? Look at him. He's very fast. 오케이. 그랬더니 그는 폴 카터인데 새로운 스타 운동선수다. 뭐, he is Paul Carter 하면 되겠죠. 그는 새로운 스타 운동선수다. He's a new star player 하면 되겠죠. He's a new star player. 오케이. 그래서 그는 정말 잘한다. 와우. He's very good. He's really good. 정말 잘한다. 이런 거였고요. 오케이, 맞아. He does야. Yes, he is야. 뒤에 뭐가 생겼댔길래? 여기 뭐가 생겼댔길래 does가 아니고 is일까요?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Yes, he is. 그 다음에, 자, 이 표현에서 중요한 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잘하는 거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는 농구를 매우 잘해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Plays basketball very well. 됐습니까? He plays basketball very well. 자, 좀 이따 선생님이 물어볼 게 뭐냐? 이거 대신에 he plays basketball very well 대신에 농구를 잘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됐습니까? 뭐 힌트를 드리면 뭐뭐를 잘하다라는 수거가 있는데 be. 그렇지. be good at을 쓸 수도 있겠죠? Be good at. 이걸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는 농구를 잘한다는 말은 어떻게 해도 되느냐? 그는 훌륭한 농구 선수다. 이래도 되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 표현들, 잘하는 거 표현하기, 능력 말하기 표현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조동사 하나를 넣어도 되겠죠. 그쵸? 그는 농구를 매우 잘할 수 있다. 이래도 되죠. 그쵸? 됐습니까? 잘하는 거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거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와요, 일과에. 잘하는 거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문장에서 할 거는 다음 대화네요. 자, 그래서 또 누군지 묻고 있어. 됐습니까? 자, 이 표현에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여자? 긴 머리를 가진 여자. 이거 전치사. 뭘 쓰냐, 이거.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뭐뭐를 가진이라고 할때 전치사 못 써요. with죠. 그니까. 오케이. 그리고 멀리 있는 것 같아?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좀 멀리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this 말고 뭘 써요? that을 쓰죠. 그래서, who is that girl? 이겠죠. that girl은 that girl인데, 어떤 that girl? with long hair. with long hair 했네요. with that girl with long hair. 그니까. 오케이. 이거, 중학생들.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With that girl with the long hair. 긴 머리의 소녀가 누구니? 어떤 씨가 길어져서 뒤로 간 거죠? Who's that girl with the long hair? 긴 머리의 소녀 누구니? 오케이. 그랬더니, 그냥 내 친구 소피야. 뭐인 뭐라고 하고 있네요. 뭐인 뭐. 그래서? 그렇죠. 여기 쉼표 넣는 것이 원래 원칙이다. She's my friend, Sophie. 일종의 직접 만나지 않고 소개시켜주는 이런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She's my friend Sophie. 여기에 선생님 소개시켜줄 때 this is 써야 된다는데 왜 she예요? 여기서 이미 girl이라는 사실을 that girl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she를 쓸수 있단 말이에요. She's my friend Sophie. 오케이. 그 다음에 출신 묻기죠. 그녀는 미국 출신이니? 그렇죠. America 해도 되고, 더 US 해도 되겠죠. Is she from America? Is she from the US?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야. 프랑스 출신이야. No. She isn't 생략하고요. No, she isn't 생략하고, she's from France. 하면 되겠죠. She's from France. 오케이. 여기에 French는 왜못 쓰는지 이따가 좀 대답해 주세요. 얘는 왜못 쓰고, 왜 France라고 해야 되는지. 그렇죠? French. 프렌치는 왜못 쓰고 왜 프랑스를 써야 되는지 됐습니까? Okay, she's from France.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끝났죠. 일단 빈칸부터 채워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걸하고 보이가 대화하고요. 다 읽고 나서 걸의 이름이 나오면 걸의 이름 뭐다, 보이 이름 나오면 보이의 이름 뭐다,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안 나오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그리고 여기에 힘, 힘. 그 힘만 자꾸 나오네. 이 힘과 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시작. 거리. He's very fast. 빠르다고 했죠. 계속해서. Who is he? 모르죠. He's Carter. He's a new star player. 그랬더니. Yes, he is. He plays basketball. 그러니까 very well. 여기에 있는 힘, 희는 전부 다폴 카터죠. 누구겠어요? 그래서 걸의 이름은 안 나오죠. 보이의 이름은 폴 카터죠. 아니죠. 안 나오죠. 걸하고 보이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누군지 모를 어떤 여자애와 어떤 남자애가 누구를 보면서 제3의 인물인 폴 카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뭐 이게 TV 보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직접 저 어떤 운동장에 가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look at him, he's very fast. Who is he? 이게 이과에서 이거 대신에 이름 묻는 거니까 뭘쓸 수도 있을까요? What is his name 아닐까요? What is name이 아니고 What is his name? Who is he? 그러니까 he's Paul Carter. 그래서 이거 한 문장으로 할수 있죠. He's Paul Carter. He's a new star player. 한 문장으로 하면 He's a new star player. 쉼표 Paul Carter 하든지 He's Paul Carter. 쉼표 A new star player. 동격을 써서 하나로 할 수도 있고요. Hey, well, he's very good. 예, 지금 무슨 경기 보고 있어요, 애들이? 그렇죠, 농구를 보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뭘 얘기할 거냐? 여기에 더 넣을 수 없다는 거. 됐습니까? 만약에 he is a new star pianist 이랬어. 그렇죠? 오케이, look at him. He's very good. Who is he? He's Paul Carter. He's a new star pianist. Wow, he's very good. Yes, he is. He plays the piano very well. 함께는 더 쓰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잘하는 거 표현하기. 자, 일단 여기에 is가 와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생략된 거를 생각하면 바로 알수 있다고 그랬고요. 오케이, 그래서 is 뒤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Yes, he is very good. 그렇죠? 그러니까 he does very good이야. He is very good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does가 오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Wow, he's very good. Yes, he's very good. 정말 잘한다. 그래, 정말 잘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잘하는 거 표현하기. 자, 첫 번째, 그는 농구를 비굿했으면 되겠죠? 그러면 he is good at 이 뒷부분이 중요한데요. 여기에 집어넣어야 될게 농구하다를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농구하다를 잘해요, 농구하는 것을 잘해요.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까? he is good a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어야 될건 playing basketball. 자, 그럼 선생님, 농구하는 것은 to play도 되잖아요. 얘는 안 돼요. 왜냐하면 to가 to 부정, 지금은 to 부정사의 to도 있지만, 무슨 to도 있어? 전치사의 to도 있죠. 그래서 전치사, 이게 전치사, at도 전치사고 to도 전치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뭐뭐 하는 것은 to도가 안 되고, 반드시 어떤 형태? ing 형태로만 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문법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사를 사용하고 싶을 때 반드시 동 명사의 형태로만 가능하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문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형태만 되지 to play를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농구를 잘한다는 표현은 he plays basketball very well도 되고 he's good at playing basketball도 되는데 여기는 plays인데 여기는 playing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죠 각각. 그가 농구를 잘한다 하고 싶으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에 왔고 3인칭 단수 만났으니까 plays고요. 여기서는 왜 이게 돼야 된다? 농구하다를 잘한 게 아니고 농구하 는 것을 잘한다 해야 될 자리니까 농구하다를 농구하는 것 하려고 ing 동명사 써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훌륭한 농구 선수다 이래도 되죠. 그렇죠? 그럼 그는 굿한 농구 선수도 하고 싶으면 he is a good basketball player. 이 표현도 가능하죠. He is a good basketball player. 그 다음에 능력을 얘기하는 조동사가 뭐가 있더라? Can. 그러면 여기다가 can을 집어넣으면 다시 동사 원형이 되니까 He can play basketball very well. 됐습니까?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 총네 가지 가르쳐줬어요. 됐습니까? 이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꼭 알아두세요. 잘하는 거 표현하기. Be good at. 그 다음에 훌륭한 선수다. 그 다음에 뭐를 잘한다, 잘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well과 good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well은 어찌, 잘, good은 어떤, 훌륭한, 좋은.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시에 뭘 붙여야지 어찌시 되는데, 어떤 시에 ly 붙여야지 어찌시 되는데, 이런 단어는 없고, 대신에 뭘 쓴다? well을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good과 well은 사실은 의미적으로 관계가 있어. 하나는 어떤 식으로 하나는 어찌시야. 그러면 어떤 어찌시 만드는 원칙은 ly 붙이는 거야, 어떤 시에.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단어를 따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여기에 with 얘기했습니다. Who is that girl with the long hair? 얘는 지금은 여기 민간하고 있지만 분명히 여기에 뭐 들어가겠니? 이거 맨날 물어봐요 중학생들. 됐습니까? 긴 머리에 소녀. That girl with the long hair. 안 반기려봤자. She니까 she's my friend Sophie. Okay, is she from the U.S.? No, she's from France. 됐습니까? 그래서 보이의 이름, 거래 이름 다안 나오고요. 제3의 인물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소피에 대해서. 그러면 이 대화를 통해서 소피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 됐습니까? 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피의 머리가 어떤 머리인지 나오죠? 긴 머리죠. 그쵸? 그 다음에 어디 출신이다? 프랑스 출신이다. 어디가 아니라 미국이 아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보입니까? 걸입니까? 걸이라는 거. 걸과 소피는 이미 알고 있을까? 만약에 보이가 소피를 이미 알고 있다면 긴 머리 소녀는 누구냐고 묻지 않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소녀와 누구는 소피는 서로 어떤 관계? 친구 관계로 이미 알고 있고 보이는 알지 못하니까 다 아는 사람은 얘고 양쪽 다 알죠. 그쵸? 그다음에 얘들 둘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소피가 일로 왔어. 그럼 그때부터 여기에 나오는 걸이 소피를 보이한테, 보이를 소피한테 뭐 하는 대화가 이어지겠다? 소개하는 대화. 가 이어지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소피가 일로 왔어. 그 다음 이제 누가 말할 차례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리 얘기할 차례겠죠. 거리, 뭐, 아무한테 뭐, 보이 모르겠죠. 보이, this is my friend, Sophie. Sophie, this is my friend, 어떤 보이. 이러겠죠. 이름이 안 나오니까.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소피하고 보이 사이에 서로 만나서 반갑다. Nice to meet you, good to meet you. 이런 대화가 오고 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앞에서 이거 is she from the US 대신에 쓸수 있는 거뭐 봤는데 이거 대신 출신을 묻는 다른 표현 방법 봤는데 뭐도 가능하다. Does she 나왔으니까 이제 일반 동사 하나 쓸 차례죠. Does she 이거 아니던가요? Come from, be from. 전부 출신을 얘기할 때 쓰는 거죠. Does she come from the US? No, she comes from France.
오케이. 이렇게 해서 끝났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내가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 그럼 니들은 가만히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다음으로 내가 넘어가면 가만히 있겠죠. 그렇죠?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어? 가만히 있어야 돼. 선생님 뭐 얘기 안 해줬는데요. 얘기해야 돼. 뭘 얘기 안 했어, 내가. 그렇죠. 왜안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여기에 프렌스 자리에 프렌치는 왜못 넣죠? 오케이. 여기에 나라 이름 와야 돼. 나라 형용사형이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 어떤 식으로 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 이름 와야죠. 여기에 만약에 그녀가 한국 출신이 아니다란 얘기 하고 싶으면, 아니, 그녀가 한국 출신이란 얘기 하고 싶으면 she's from Korea야, she's from Korean이야. 그러니까 얘는 프렌치는 뭐하고 같은 급이기 때문에 코리안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둘 다. 됐습니까? 국가명이 와야지 국가형용사형이 와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막좀 부주의한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건 했는데 여기다가 프렌치를 써놨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그건 되겠지. No, she is a French는 되겠지. She is a French는 되겠지. 이건 왜 될까? French가 무슨 뜻도 있어? 프랑스인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She is a French. No, she is a French. 이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프렌치를 굳이 쓰고 싶다면 프랑스로부터 왔다라는 from을 빼고 그녀는 프랑스인이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트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반복돼서 나오는데 뜻이 그러니까 조금 달라져요. 조금. 커뮤니케이트. 오케이. 그래서 제이든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 대화를 해서 이 다음 카드에서 말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제이든일 거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여자 누군지 물어보고 있고요. 오케이.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 안경을 쓰고 있는 여기 조심해야 될 전치사가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저기에 그러니까 이거 영어스럽게 너무 써 있는데 이거 뭐 우리말 쓸까요? 제이든 저기에 안경 쓰고 있는 여자 누구냐 그랬습니다. 니네 선생님이냐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 불렀죠. 제이든 이러면서 그다음에 그 여자 누구니? Who is the woman? woman은 woman인데 어떤? With the glasses 어디에 있는? 그렇죠. 저자죠. Over the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하겠죠. 여자인 워먼이란 얘기했습니다. 워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더 워먼 안만 길어봤자 she로 하죠. 그래서 니네 선생님이냐? Is she your teacher? 됐습니까? Who is the woman with the glasses over there?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 묻기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ith 조심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over there 같은 것들. Is she your teacher? 니네 선생님이니? 그 다음 말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다? 제이든이겠죠. 제이든이 아니요, 우리 선생님은 안경을 쓰지 않으십니다. 이릅니다. 안경을 착용하다 할 때는 일반 동사 하나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다니까 not을 집어넣는 문장이겠죠? 그래서 no, my teacher doesn't wear glasses. 됐습니까? My teacher, she,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doesn't 그런 게 자연스럽죠. She doesn't wear glasses. 됐습니까? Okay, 나의 선생님은 doesn't wear glasses. 안경 쓰지 않으세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었더라? 제이든. 뭐다 여러분들 이 일과 수업 끝났잖아.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제이든 엄마가 하는 거죠. 제이든 엄마가 제이든한테 안경 쓰고 있는 여자 누가 니네 셈이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랬어요. 자, 이 대화는 되게 복잡합니다. 그렇죠? 등장인물이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까? 누가 누군지 잘 파악하시고요. 근데 거기에서 뭐 엑스트라들이 몇명 있습니다. 엑스트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사람 몇명 있고요. 정작 중요한 사람 한 3명 정도가 있죠.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처음 만나는 둘이 누군지 파악하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이죠. 만약 그렇다면. 오케이. 너의 선생님은 어떤 여자니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자 이번엔 전치사가 좀 달라지죠.
그렇죠? 뭐뭐를 입고 있으려면 그옷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아까 그거 말고 이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then 너의 선생님은 그 여자니? Is your teacher the woman? 하면 되겠죠. Is your teacher the woman은 woman인데 어떤? 그렇죠. In the blue dress. 됐습니까? Is your teacher the woman in the blue dress? 오케이. 뭐 then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죠. 이게 1, 2, 3 중에 뭐니? 하겠죠. 뭐로 바꿀 수 있니?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your teacher 뭐뭐 뭐, is she 해야 되겠죠? Is she the woman in the blue dress?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게 좀 기니까 묻는 말 만들기 좀 어렵죠. Is she the woman? Is your teacher the woman? 그다음에 in the blue dress. 주의하라 했습니다. 뭐뭐를 입고 있는 할때 전치사 in을 쓸수 있습니다. 전치사구가 무슨 시 역할하고 있다?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 역할하는 거죠. 부사도 할수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여자 파란 드레스 입고 있는 여자. 형용사는 늘뭘 꾸며줘요? 명사를 꾸며줘야죠. 투부정사의 형용사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용사 역할이 되려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또 아니랍니다. 이런 지혜자. 그렇죠? 맞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폴의 엄마고요. 우리 선생님은 여기에 얘기하는 그분이 바로 누구겠다? 폴 엄마 옆에 있는 사람이란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now 여자니까 she's 아 대츠네요. 대츠 포즈 mother 했고요. 그 다음에 my teacher 그렇죠. my teacher is next to her.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her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서로 옆집에는 next 나온 김에 뭐 서로 옆집에라는 표현이 뭐였더라? to each other. 그렇죠. next door to each other. 오케이. 오케이. no, that's both mother. 대시 가리키는 것도 뭐냐? 대시의 인상착의는 뭐냐? 이런 거. 됐습니까? 대시, 대신 뭐 대신 왔냐?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멀리 있으니까,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번엔 this가 아니고 that을 썼다는 거, 이런 것들. 오케이. 자, 여기 알겠다. 자, 알다라는 동사는 no가 있죠. 그쵸? 근데 여기 no를 쓰면 안 됩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I know가 아니고 I see. 왜 I know 하면 안 되는지. 몇번 얘기해 줬을 텐데. 두번 얘기해 줬는데. 뭐, 어쨌든 여기 I see 하는 이유 얘기하겠고요. 그녀는 미소가 참 예쁘다 하고 싶으면 그녀의 미소가 뭐 예쁘다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she has a smile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안하는 표현이죠.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이면 무슨 무슨 쓸수 있어? 명령문이죠. 그쵸? Let's라는 명령문이죠. 그래서 Let's go and say hello to her. Say hello to 나왔죠.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Let's go and say hello to h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she가 가리키는 게 누구냐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나이스 스마일을 폴스 머더가 갖고 있는지 누가 갖고 있는지 지금은 쉬운데 나중에 뭐이 대화를 읽뭐이 대화를 다 읽고 나서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분하세요. 근데 밑에 폴의 엄마는 미소가 예쁘시다 이러고 있으면 틀렸죠. 됐습니까? 오케이. 폴의 엄마 옆에 있는 사람이 미소가 예쁜데 그 사람의 정체가 누구야? 티처라는 거. 누구스 티처? 제이든스 티처. 됐습니까? 물론 폴하고 제이든이 만약에 클래스메이트라면 그때는 폴스 티처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안 나오죠, 대화 속에.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이따 알려둘 건 뭐냐? 여러분들 미리 생각해 둘건 뭐냐? 이거 뭐하기이기 때문에 뭐하기 제안하기이기 때문에 우리 가서 인사드리자라고 제안하고 있죠. 이거 제안하는 표현들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 많이 여러분이 이미 만났어. 특히 패턴 영어 할 때. 네? 패턴 영어 할 때. 우리 같이 하자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춤추다라든지.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 일단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지 않는 걸까 하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왜 우리는 안 하는 걸까 하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 어떻니. 이런 것도 가능하죠. 다 가르쳐 줬던 것들이죠. 뭐뭐 하는 거 어떻겠니? 우리 뭐뭐 할래? 왜 우린 하지 않는 걸까? 가서 하자.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그쵸? 들으면 기억날 거예요. 선생님 기대 안 해요. 지금 딱 얘기했는데, 막다 떠올라. 천재죠, 천재. 그쵸? 이거 한 다섯 번째 얘기하는 거니까 한뭐세번 정도 더 하면 그때는 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걸어가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직접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이든스 티처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잠시 후, 뭐, 예스, 오케이 했고요. 가서 인사드리자는 제안에 동의를 한 거고요. 퍼즈죠, 퍼즈. 일시정지가 퍼즈입니다. 선생님이 이걸 누르면 이게 퍼즈죠, 퍼즈. 됐습니까? 이걸 퍼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이, 미스. 박 하겠죠. 미스 박 하겠죠.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 오케이. 처음 보는 사람이 가자마자 하이 미스 박!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제이든이 하는 말인거죠.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안녕하세요 박선생님이요. 제이든이 먼저. 그러니까 엄마하고 저 박선생님 아직 처음 보는 사이야. 됐습니까? 이렇게 아는 사이에 안녕하세요 박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처음 보는 사람이 가자마자 들어 뭐 처음 만난 여러분들 뭐 처음 이 아직 계약을 안 해가지고 처음 만나는 친구들 톡으로만 받겠구나. 톡으로 막 파악하고 있죠. 쟤는 뭐 선생님이 얘기하면 뭐 끼끼 빠빠를 몰라 막 이러면서 뭐 그러고 있잖아 니들. 그쵸? 난 조용히 있어야지 막 이러면서. 그쵸? 아 쟤 졸라 나대 막 이러면서 뭐 그러고 있잖아. 맞지 그치 그치 아닌가요? 남자애들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을 거고. 어? 톡을 잘한다. 그러면 애들이 가겠죠. 저기 저건 생전 대답 안 해. 선생님도 보고 있을 거야. 아 황승비 이건 내가 한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알 수가 없네. 나하고 똑같은 심정이겠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제이든이 한 말이고요. 오케이. 그러면 누가 한 말일까요? 당연히. 그렇죠. 미스 박이 한 말이죠. 하이 제이든. 됐습니까? 뭐 이렇게 인사하면서 옆에 저 누가 오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둘이 생긴 거 보니까 둘이 닮았다 이러고 있겠죠. 마음속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이분은 저희 어머니인데요. 엄마 이분은 우리 선생님 소개하고 있네요.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제이든. 그렇죠. 그래서 자 처음 소개하니까 마이 맘 하겠죠. 이름까지 알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엄마를 부르죠. 맘 한 다음에 담임 선생님입니다. This is my homeroom teacher Miss Bak 하겠죠.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This is my homeroom teacher Miss Bak 또는 This is Miss Bak my homeroom teacher 동격 사용했고요. Okay. She is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여자처럼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남자일 수도 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this is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miss 뭐 이런 말 쓰면 그 다음부터 마음 놓고 she를 쓰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제이든's 마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Hi Miss Bak 너를 만나는 것은 나의 기쁨이다. 그래. It's a pleasure to meet you. It's a pleasure to meet you. 됐습니까? Hi, Miss Bak. It's a pleasure to meet you. Okay. 뭐 pleasure 얘기했고요. 얘 뭐 하는 놈인지 물어볼 거고요. 이거 대충에 뭔지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It's a pleasure to meet you. Okay. 그랬더니 이제 누가 말할 차례입니까? 미스 박이 말할 차례죠. 끝났네요. 말 안 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조금 긴 대화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일단 먼저 빈칸 채우기 하겠습니다. 빈칸부터 쭉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제이든 그렇죠. 저자죠. 이거죠. Over there.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Is she your teacher? 했더니 제이든이 My teacher doesn't wear glasses. 그랬더니 마미 Is your teacher the woman in the blue dress? 그랬더니 제이든이 그렇죠. Next to her. Her에 대한 얘기 할 거라겠고요. That에 대한 얘기 뭐 in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With 이런 얘기 중요한 것들.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계속해서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ee에 대한 얘기, let's go and say hello to her 할 때 her에 대한 얘기, 뭐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요. 제이든이 오케이, pause. Hi, Miss Park. 그랬더니 Miss Park이 Hi, Jaden. 저 둘 관계가 무슨 관계라는 거? Jaden과 Miss Park은 무슨 관계라는 거? Jaden이 계속 얘기합니다. Good day, mommy. Hi, it's a pleasure to meet you. 이에 대한 얘기, to meet you에 대한 얘기, pleasure라는 단어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겠죠? Okay. 그래서 주의하라 했습니다. 이런 것들, wish이나 in 같은 것들 맨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전치사 구라 했습니다. 안경 낀 여자, the woman with the glasses. 블루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 the woman in the blue dress. 여기에 들어갈 전치사 뭐니? 여기에 들어갈 전치사 뭐니? 꼭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후, 이 여기서 중요한 표현 자체는 뭔가 정보 묻기죠. 정보를 묻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궁금하니까 who is the woman? 이라는 표현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Doesn't wear. 뭐 이거는 원래 2과에서 다룰 내용이긴 한데 뭐 일반 동사의 부정형이죠. 만약에 안경을 착용하신다면 she wears겠지만 not 집어넣으니까 she doesn't wear glasses 했고요. 그다음에 then에 대한 얘기하기로 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 in 뭐 이런 것들 쭉 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n에 대한 얘기 가볼까요? then은 여기서 네, 세 가지 중에서 무슨 뜻이고? 그렇다면,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런 뜻이니까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if so죠. If she doesn't wear glasses, 만약 너의 선생님이 안경을 쓰지 않는다면 is your teacher the woman in the blue dress? 그렇다면 블루 드레스 입고 있고, 블루 드레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블루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는 안경을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자, 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선생님 안경 안 쓰세요 이랬는데. 그렇다면 뭐, 그 뭐 그렇다면 파란 드레스 입고 있는 여자가 니네 선생님이니? 아니 니네 선생님이니 그랬는데 그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도 안경 끼고 있으면 엄마 이상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계속해서 일단 등장인물 이런 여자 하나가 나오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런 여자 한 명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파란색이 없네. 이런 거 입고 있는 여자도 나오죠.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이런 거 입고 있는 여자도 한 명 나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전부 다 이 사람도 티처 아니고 미스 박 아니고 이 사람도 미스 박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누군지 계속 모르고요. 됐습니까? 이 사람은 누군지 계속 몰라. 이 사람은 누군지 압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포즈 마음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저 that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그렇다면 저 that. that은 가리키는 게 누굽니까? The woman in the blue dress 대신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뭐 대신 왔냐면 여기를 보면 안 돼. 됐습니까? 어딜 봐야 돼? 여기를 봐야죠. 그래서 the woman in the blue dress is Paul's mother 이 말이죠. 그 다음에 my teacher is, 여기에 is의 뜻은 있다고요. 여기에 next to her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is의 뜻은 있다고요. 여기에 her가 가리킨 건 뭐예요? 그래서 Paul's mother 또는 the woman in the blue dress, 파란 옷을 입고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는 Paul's mother 옆에 my teacher인 Miss Bug이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드디어 이제 Miss Bug이라는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Miss Bug은 선생님이니까 뭐 이렇게 그릴까요? 됐습니까? Miss Park 됐습니까? 쌤입니다. 여기 이제 제이든과 그 다음에 제이든스 마음이 나오는 거죠. 이 둘은 어떤 관계?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아는 관계 같네. 처음 본 관계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이든이 이제 이쪽도 알고 이쪽도 알죠. 이 둘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사이죠. 됐습니까?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사이죠? 그렇죠. 제이든이 태어날 때부터 알았겠죠. 오케이. 이 둘은 어떻게 알게 됐어? 그렇죠. 학교 가서 알게 된 거죠. 됐습니까? 대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은 제이든은 폴스마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이드는 안경 낀 여자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뭘알수 없는 관계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관계. 됐습니까? 등장인물 좀 많았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I see, I know는 왜안 될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둘다 뭔가를 알고 있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I see는 어떻게 쓰냐? 상대방이 설명해줘서 알겠다라는 느낌입니다. 아, 네가 말해줘서 알겠어. I see. I know는 무슨 뜻이냐? 그래서 원래 알고 나 알아, 알고 있다고. 벌써 알고 있거든. 이런 느낌. I know. 벌써 알거든. 얘기하지 마. 잔소리하지 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지민이 엄마가 지민이 보고 야방 청소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방 청소 좀뭐네방 더럽지 않니? 그러면 이제 지민이가 뭐라고 해서 I know 이러겠죠. 나도 알거든. 그렇습니까? 뭐네 방이 참 더럽구나. 오 I see. 이제 와서 봤더니 막 더러워. 그렇습니까? 요새 뭐 청소할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네. 나야말로 청소 좀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말해주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I know. 네가 말해줘서 알고 있다. I see. 그래서 여기서 오, I know. 자, 이런 문제 본적 있어. 여기에다가 I know 했는데 이 대화 중 다른 부분들 막 밑줄 꺼놓고 I know 해놓고 여기다 3번쯤 해놓고 다음 대화에서 1, 2, 3, 4, 5 중에서 어색한 거 골라라. I know. 이미 알고 있거든이잖아. 됐습니까? 여기 I know 쓰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설명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네가 말해줘서 알겠다에 I see. 그 다음에 미스 박 대신 오고 있죠. Your teacher, Miss Park, has a nice smile. Let's go and say hello to Miss Park, your teacher. 그렇습니까? 자, 제안하는 표현이니까 뭐부터 해볼까? 여기 물음표로 이렇게 끝났어. 그렇죠? 이렇게 마침표로 끝나죠, 이거는? 그렇죠. 마침표로 끝나면서 제안할 수 있죠. 우리 뭐뭐 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물음표로 끝나면 똑같은 표현 뭐가 있을까? 그렇죠. Shall we go and say hello to her? 조동사 뒤에 동사에 원형이 오면 되겠죠. Shall we go and say hello to her? 그 다음에 물음표 써서 왜 우리는 가서 인사하지 않는 거니? 가서 인사하자. Why don't we go and say hello to her? Why don't we go and say hello to her? 그렇습니까? 자, why do we go 하면은 저 이건 진짜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왜 우리가 가서 인사하는 거지? 그런 거 실제로 나온 적 있어요, 시험 문제. 여기다가 이거 대신에 why do we go and say hello to 해놓고 다음 다른 부분 막 해놓고 밑줄 적어놓고 다음 대화 좀 어색한 것은. 이거는 이유가 궁금. Why do we는 진짜 이유가 궁금한 거고요. Why don't we는 이유가 궁금한 게 아니야. 하자는 거야, 이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서 인사드리는 것 어떻겠니? How about go and say hello to her 하면 틀립니다. 얘 전치사죠. 어? How about 제가 갔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죠? How about going and saying hello to her? 알겠습니까? 전치사라며. 그래서 그러면 가다 그리고 인사하다 어때야? 가서 인사하는 것 어때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제안하는 표현에서. 얘랑 바꿔 쓸수 있는 거 모두 고르세요 해서 바꿔 쓸수 있는 게 하나 둘셋넷 하고 what about도 있네. what about going saying hello to her도 되죠. how about 때문에 what about도 되죠. 그러니까 네 개네 what about까지 하면 what about도 똑같이 how about하고 똑같이 씁니다. what about going and saying hello to her, how about going and saying hello to her, why don't we go and say hello to her, shall we go and say hello to her, let's go and say hello to her가 전부 다 똑같은 얘기야. 됐습니까? 뭐 하기? 같이 하자고 제안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각각은 내가 많이 얘기해줘서 각각은. 근데 공식적으로 한꺼번에 얘기해준 건 처음이네요. 하지만 각각 얘기한 것까지 치면 여섯 번째죠. 그렇죠? 선생님 뻥 치고 있네. 뭐 이런 표정인데.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포즈가 그죠. 일시 잠깐 시간이 흐른 후에 일시 정지 뭐 이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s a pleasure to meet you. 이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It 몇 가지 배웠냐? 1, 2, 3을 배웠죠. 그것, 인 녀석과 그것이 아닌 애들. 그렇잖아요. 그쵸? I like it. 이거죠. 그쵸? 그 다음에 뭐였더라? It's hot. 이런 거죠. 그 공식 명칭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중학생이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했다? 그렇죠. 비인칭 주어라 했죠. 그냥 덥다란 얘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배웠냐? It's good to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좋다. 그래서 이 it을 뭐라고 했더라? 가주어, 진주어. 그럼 1, 2, 3 중에 뭡니까? 그렇죠. 기쁨이다. 그러니까 이 to 부정사는 무슨 용법? 너를 만나는 것이 뭐다? 기쁨이다. 됐습니까? It's a pleasure. 그러면 pleasure 나오면 내가 please도 단어할 때 했었죠. please 이제 저 초딩처럼 맨날 제발이란 뜻만 있다는 거 아니라 그랬죠. please가 무슨 뜻도 있다 그랬더라. 예, 그러면서 뭐 pleasing 하고 pleased를 예, 그렇죠. 기쁘게 하다죠. 기쁘게 하다. 또 새롭습니까? 그럼 pleasing은 뭐가 되고 기쁘게 하는 pleased는 기쁘게 된, 기뻐하는. 이 앞에 주로 사람이 오고요. 이 앞엔 주로 사람이 아닌 거. The movie is pleasing, so I am pleased. 됐습니까? 예,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pleased를 써서 똑같이 하고 싶어. It's a pleasure to meet you 하고 같은 표현을 pleased를 써서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그럼 뭐 하면 되겠어? I am pleased to meet you가 되고, 이거 뭐하고 같은 뜻이야? Glad, happy랑 같은 뜻이고, 이번에 똑같은 to meet you인데 to meet you 모습 안 바뀌었죠? 이번엔 무슨 제목법이다? 아까는 명사적이었는데 이번엔 부사적이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기쁘니? to meet you 해서, 뭐뭐 해서죠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예방접종 많이 맞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이따 배울 투부정사에 대해서. 됐습니까? 이 정도 예방접종 했으면 이제 뭐 진짜 본격적으로 투부정사에서 배우면 벌써 다 알겠다. 그치? 그렇지 않냐?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프로그레스 체크 파트에서 했습니다. 프로그레스가 진도란 뜻이죠. 오케이. 지우야 얘는 에이미인데 내 사촌이고, 에이미야 얘는 지호인데 베프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름 모를 사람과 지호랑 에이미가 있고, 지호랑 에이미는 처음 만난 사람이고, 이 말을 하는 사람과 지호는 무슨 관계다? 이 말을 하는 사람과 지호는 무슨 관계다? 그렇죠. 속은 사람과 안 속은 사람. 그렇죠. 친구죠. 이 말을 하는 사람과 에이미는 무슨 관계다? 사촌 관계죠.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됐습니까? 지호야 라면서 지호를 불렀어.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랑 얘는 처음 만나. 지호야, 얘는 에이미야 이러고 있어. 내 사촌이라 그랬어. 이름 모를 이 사람하고 얘는 에이미는 사촌 관계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호 이러겠죠. 지호야, 얘는 에이미야. This is Amy. She is my cousin.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람 부릅니다. Amy. This is Jiho. He's my best friend.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 한 문장 만들 수 있는 거 얘기했죠. 뭐 이거. 이렇게 쓸데없이 뭐하러 길게 합니까? This is Amy, my cousin. This is Jiho, my best friend. 동격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녕 Jiho. 만나서 반가워. 이거는 누가 하는 말일까? 에이미가 하는 거죠. 하이 지호. 그다음 만나서 반가우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Nice to meet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가 생겼대는지 물어보고요. 이게 뭔지 1, 2, 3, 4 중에 뭔지 다 알고 있죠? 저 설마.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건 누가 하는 말이야? 지호죠. 그래서 나도 만나서 반가워. Nice to meet you too, Amy. 했고요. 그 다음에 너는 사니? 그렇죠. Amy, do you live in this city? 하면 되겠죠. 너도 사니? 오케이. 그랬더니 응? Yes, I am. Yes, I do. Yes, I am. 님입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왜 Yes, I am 하면 왜 안 되는지 좀 부터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나온 김에 이 다양한 두 중에 두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오케이. 뭐 다 알고 있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반응이.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쌤과 나는 산다? Sam and I live. 또 나왔네. Next door to each other. 그렇죠. Next door to each other. 서로 옆집에. 됐습니까? Sam and I live next door to each other. 여기에 I가 누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네요. 됐습니까? 케이트야. 그래서 빨간 드레스를 입은 저 여자랍니다. 뭐뭐를 입고 있는 여자야. 그럼 둘 중에 뭐예요? 긴 거야? 짧은 거야? 짧은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여자인가 봐요. 그래서 멀리 있는 여자가 누구니? Who is that girl? That girl은 너, that girl인데 어떤? In the red dress. Who is that girl in the red dress? 빨간 드레스 입고 있는 여자 누구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케이트는 빨간 드레스 입고 있는 애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My friend Julie. My friend Julie는 같은 관계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미국 출신이니? Is she from the U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는 누구에 대한 겁니까? 줄리에 대한 얘기죠. 줄리. 누가 줄리가 미국 출신인지 물었어. Is Julie from the US?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캐나다 출신이야. No, she's from Canad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대화. 다음 대화. 세 번째 대화. 그래서 멀리 있는 것 같아?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얘는 네 little sister니? Is this your little sister? 저 sister란 얘기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she를 마음 놓고 써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내 동생 수지야. Little sister, 수지. 됐습니까? 10살이야. Years old. How old is she? 하기 전에 친절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됐습니까? Okay. She's really cute. Okay. 이렇게 대화 파트가 마무리되네요. 일단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다 읽고 나서 boy 1의 이름 뭔지, girl 의 이름 뭔지, boy 2의 이름 뭔지, girl 의 이름 뭔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특별한 건 없네요. 됐습니까? 여기 아이가 누군지 모르는 거. 여기 두가 왜 와야 되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이스 앞에 뭐가 생겼든지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내용 파악 정도 하겠어요. 그림 ABC 그릴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림 A B, C 할 거고 A는 다 아는 사람, B, C는 처음 만난 사람에서 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이 원이 얘기합니다. 뭐래요? She's my cousin. 지겹죠? 아까 나왔던 거. 그러면 에이미 부릅니다. 지호, he's my best friend. 그랬더니 거리? 그랬더니? 오케이. 그랬더니? 그래서 보이 원의 이름은 없어요. 없습니까? 샘. 샘입니까? 네. 확실해요? 네. 샘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걸의 이름은 에이미. 에이미죠. 그다음에 보이 투의 이름은 시오. 에이미. 그러면 이제 다 아는 사람 정리해 볼까요? 다 아는 사람의 이름은 샘이죠. 그 다음에 얘를 누구로 할래? 보이 B를 비 보이 B처럼 보이니까 지호라고 할게요. 지호고 얘를 에이미 하겠습니다. 그러면 샘과 지호의 관계
오케이. 친구 관계죠? 네. 그 다음에 샘과 에이미의 관계는 커즌 관계. 둘이 처음 만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동네 사는 사람 누구야? 에이미만 이 동네 사나요? 그렇죠. 에이미랑 샘은 같은 도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에이미랑 샘은 같은 도시 살고 있고. 그렇네요. 자, 그렇게 되었고요. 여기에 유 있지, 유. 그렇죠. 여기 유는 누구야? 에이미. 에이미죠. 그럼 여기 두 해야 되는 유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 나올 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두에 대해서. 첫 번째 두는 뭐 두가 원래 만들어진 용도대로 해야 되니까 I do homework 할 때 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두는 사실은 뭐 쓰임새 두 가지인데 뭐 do you like 할 때 두가 있고요. Do you like ice cream? 그 다음에 I don't like ice cream 할 때도 두가 들어있죠. 이 두하고 이 두는 같은 두입니다. 명칭이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두는 Do you like it 했을 때 이 두 말고요. Do you like 할 때 이 두 말고요. Yes, I do 할 때 이 두에 대한 얘기. 이 세 가지 두가 각각 종류가 다르다. I do homework 할 때 두하고 Do you like나 I don't like 할 때 두. 이 둘이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Do you like it 했을 때 Yes, I do 했을 때 이 총 세 가지 종류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를 보고 여러분들이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런 두를 보고 뭐라 그랬다? 일단 무슨 뜻을 가졌다 그랬더라? 그렇죠. 하다란 뜻을 가졌고. 자, 이걸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 이 둘을 보고 뭐라 그런다? 본동사란다, 본동사. 됐습니까? 본래 동사다. 됐습니까? 마치 eat이나 go처럼 먹다, 가다처럼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두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like, I don't like 할 때 얘들을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조동사라고 한다고, 조동사. 얘를 보고 구체적으로 하면 의문 조동사, 얘를 보고는 부정 조동사라 하겠죠.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고 있죠. 됐습니까? 의문 조동사, 부정 조동사 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을 보고는 뭐라 그러더라? 대동사 두라 했죠. 대신 온 동사랍니다. 그러면 얘가 뭐 대신 왔다는 얘기인데 얘는 뭐 대신 왔어요? Like it 대신 왔죠. 그렇습니까? 이런 둘을 보고는 대동사라 합니다.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숙제를 하니가 뭐죠? 너는 한다. 일단 너는 한다. You do. 너는 하니. Do you homework 하면 되죠? 그렇죠. 뭐예요? Homework 해야 된다 했죠. 이 do는 1, 2, 3 중에 뭐예요? You do homework 할 때 이 do는 본동사죠. 그렇죠? 얘는 똑같은 본동사죠. 얘는 똑같은 do가 아니고 조동사죠. 그러니까 do you homework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마르고 딸도록 말씀드렸죠. 제발 do you homework 좀 하지 말라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여태까지 했냐. 이 두는 그럼 1, 2, 3 중에 뭐예요? 그렇죠. Yes. 그러면 뭐 대신 왔어요? Yes, I. Yes, I live in this city 대신 왔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대동사 두다. 그러니까 Yes, I am 하면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쭉 가겠습니다. 보이하고 거리 대화하는데 보이가 Kate? 됐습니까? 뭐 이 드레스 같은 거 민감하냐? 나 같으면 인 같은 거 하겠다. 그치? 됐습니까? 그랬더니? Julie. 그랬더니? She's from the US. 그랬더니? She's from Canada. 그래서 보이의 이름은?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거래 이름은? 케이트. 그렇죠. 케이트죠. 제3의 인물이 줄리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보이하고 케이트는 아는 사이고요. 양쪽 다 아는 건 보이야, 거리야? 거리죠. 케이트는 이 보이도 알고 있고 줄리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보이하고 이 보이하고 줄리는 모르는 사이라는 거. 내용 파악 됐습니까? 다음 세 번째. Is this your little sister? 그랬더니 She's 10 years old. She's so cute. 오케이. 왜 얘를 노라고 했습니까? 예스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공지 들썩들썩 하죠. 어,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본문 수업하느라고 시간이 다소가 되었는데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무기집 동사? 일단 1차는 모두 통과. 됐습니까? 오케이. 1차는 모두 통과인데. 근데 뭐 조만간 또. 좀 이제 몇 개월 있다가 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때 이제 한번 이제. 뭐 말하기 테스트 한번 쭉 하고요. 그때 통과하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다라고 판단하고 불규칙 동사하고는 작별을 모하면 되겠죠. 그래서요?